자, 시장은 2시 53분입니다. 이제 마감을 뭐 27분 정도 남겨 있고 마감 동시호가 10분 또 진행이 될 텐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패닉 상태. 코스닥 4% 유가증권 시장 3.66% 하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다 팔고 정리해서 쉴 거냐? 예? 아니면은 포트 비중을 우량주에서 잘 설정을 할 거냐. 어제 야간 방송 때나 오늘 장중 때 계속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뭐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 어설프게, 예? 오늘 같은 날 어설프게 단기 공략주에서 손실만 해보겠다고 들어갔다는 낭패 볼수 있습니다. 계륵 같은 장세입니다. 일단 뭐갭 상승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따라붙지도 못합니다. 음봉 떨어지면 쳐다도 못 봅니다. 많은 기준을 잡아드렸죠.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쭉 훑어봤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뭐20%또3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그게 대형주에서 개파락 나와서, 예? 2, 3%, 3, 4% 조정받는 것 대비해서, 또 수익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6, 7%, 7, 8% 조정받는 것 대비해서, 단기 공략주들은, 또 테마주들은,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조종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조종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되돌려져서 손실폭을 만회해 줄수 있는 조종폭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종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주력주 위주로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해드린 거고 주력주 위주 다음에서는 진짜 제한적인 범위에서 업종 대표주 또 수익 종목 뭐 이런 쪽을 조금 설정해서 놓고 본 거죠. 종목별로 오늘 놓고 보실 때는요. HTS 좋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 그거만 놓고 대처를 하시면서 들여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도 테마주들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잘라내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대형주, 낙폭과대주 위주에서 돌리겠죠?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대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시장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겠죠? 그럼 오늘 겪어보셨잖아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단기 공략주, 소형주, 여기는 움직임이 쉽게 나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전체 업종 등락 폭을 놓고 보면, 등락 종목 수를 놓고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이 843개 종목이 빠지고 있고요. 상승이 52개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는 170개 종목 중에서 4, 5종목만 상승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0개가 빠지고 있어요. 전체 시장 합치면은 2000개가 넘는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2000종목이 넘는 종목이. 많은 종목이 조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종목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도 안 하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고점 대비 16%뭐 이런 조종폭이 나오고 있고 요것만 막아들인 것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럽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이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군들을 전략 자체를 안 잡아드렸잖아요. 뭐 꼬리 달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안 했잖아요. 오히려 키이스트 1% 기준 잡고 들어가자마자 손절. 그러나서 다시 변동성 확대 뭐 이런 기준이지만 요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그러면은 내일 또볼수 있으니까 거래량 뭐 6천만 주 지금 마감 때까지 한 7천만 주 가까이 실릴 수 있으니까 태웅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윗꼬리 다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배우신 대로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왜? 지금 테마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그냥 거의 솔직히 묻지마잖아요. 묻지마. 지금 같으면 또 그리고 테마주를 사야 될 위치인가요? 아니죠. 그냥 어떤 종목이든지 가격적인 메리시 부각이 되는 위치입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어요. 중형주급 이상, 수익 종목급 이상, 그리고 대형주. 예? 여타 종목군들 가격 반발력보다 오히려 IT 극대형주,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격 반발력이 월등할 겁니다. 아, 그래야 지수가 견인이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 종목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됐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응? 지금 코스피 지수는
주봉상으로 보실 때 2월 3일 저점을 이탈시키려는 흐름까지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은 안 빠지죠, 지금. 2월 3일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2000포인트 대비 여전히 높죠? 응? 전기전자 업종은 2만 포인트네, 2만 포인트 대비. 응? 여전히 높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이죠. 붕괴될 상황이면은 이런 흐름이 못 나와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테마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차익 실현 대처를 일단 하시고, 그러나서 내일이라도 뭐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재접근의 범위 설정하시고요. 허투루 자칫 잘못 들어가면 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오늘의 단기 공략주는 뭐 개장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이스크림 애드도 너무 떠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 시젠도 마찬가지. 들어갔다면 바로 손절이었고 들어갈 수 있는 등락 범위도 아니고, 뭐 키이스트는 들어갔다 바로 손절이 돼 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뭐 테린 포장 정도 글쎄요 하고 말았죠. 또그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우리는 오늘도 계좌 수익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버겁지 않죠? 다시 보여드려요. 한진 카레 기준에서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 기준 잡았을 때, 이게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 기준이에요. 지금 등락폭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0.39%뿐이, 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눌려져 있지만, 응? 실질적으로 5위죠, 5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주에서 그나마 방어가 되니까 숨을 쉴수 있잖아요. 나머지 우리가 완벽하게 주력으로 갖고 가는 추가적인 종목군들, 두 종목, 흐름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좀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대표주 한 종목, 그리고 수익 종목 두 종목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조차도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십사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랬죠.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로 들어가서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추세 돌려지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종목은 뭐 가격 메리트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몇몇 종목도 아니죠. 한 종목, 두 종목인가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킹크랩님. 그러니까 요 정도만 놓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평균가 51,120원의 기준에 거래가 됐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근데 그거를 급격히 지금 위치에서 깨고 내려가겠느냐, 인위적으로.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가격 돌리더라도 엄청난 강세를 우리가 기대하진 않아요, 사실상. 예? 그잖아요. 대신에 하방이 완전히 확인이 됐고, 또 상방 부분도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는 가볍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죠. 자, 많이 버거우실 텐데 오늘 기준은 차분하게 놓고 보는 하루로 설정을 하자. 그리고 테마주들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전부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스윙으로 설정해 놨던 종목군들 기준에 비중을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두번 정도 분할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